엑소옥티입니다. 아, 정말 1번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제 침몰을 곧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탈출하실 수 있으신 분은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관련돼서도 지금 비상사태가 발령이 오픈이 저 노티스가 됐고요. 이제 일본은 뭐 탈출하시는 것 말고는 이 지진에서 뭐 달릴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지역, 큐슈부터가 아니죠. 홋카이도 내무로부터 최동단 내무로부터 요나쿠니까지 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쿠니에서 큐슈를 지나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네무로까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저기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12분경 규모는 4.1 규모고 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 뉴질랜드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뉴질랜드의 지진, 2월 22일 날 뉴질랜드의 6.3, 그리고 보름 뒤에 3월 9일 미야기현 7.3, 그리고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 올해 그 뉴질랜드에서 3월 5일 날 8.1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야기현에서 3.2, 후쿠시마에서 우선 7.3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야기현에서 2월 13일 후쿠시마 7.3, 그 다음에 미야기현에서 3월 20일 날 7.2. 근데 지금 또 미야기현에서 최근 계속 5.8뭐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금 최근 연속해서 또 후쿠시마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를 보면 여기도 위험한 게 뭐냐면은, 2013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을 보시면은 뉴질랜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1년 8.1 그거와 연속성. 뉴질랜드에서 지금 6.5의 지진이 났죠. 8월 16, 2013년 8월 16일. 그러면서 뉴질랜드에서 8월 16일 날네번 연속 지진이 났습니다. 보이시죠? 6.5, 5.4, 5. 5.9 이렇게 네 번의 지진이 뉴질랜드에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4일 날 이지 제도에서 2013년 9월 4일 날 보시면 막 알래스카 이그 2013년 같은 경우는 솔로몬 제도에서 2월 6일 날 8.0에 나서 10명 사망하고 바누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알래스카 브레고리가 굉장히 요동을 친 곳입니다. 이거는 뭐 여담을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또 쓰촨성에서 4월 20일 날7.0 강진이 나가지고 뭐 19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되고 만여 명이 부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이즈 제도 9월 4일 9월 4일 이즈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즈제도 같은 경우는 이 사가미 트러프 관동 대지진 그 간도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바로 있는 이 도쿄만에서 바로 시작되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이 사가미 트러프와 연관되고 또한 도카이 대지진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수루가마에서 발생한 이 도카이 대지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전역의 이 지진을 만들 수 있는 이 태평양 이 지역의 해저 화산 활동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즈 제도에서 6.5가 났고요. 2013년 말씀드립니다. 또 알래스카 났죠. 바로 6.5 굉장히 크죠.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알래스카 아니라요. 물론 알래스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9월 20일 날 후쿠시마에서도 지진이 납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3년 9월 20일 날
잠시만요. 9월 20일. 네, 이와키. 9월 20일 날 이와키에서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지진합니다. 이와키에서 지진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바누아투 법칙 있죠? 10월 4일 날 바누아투 5.0. 바누아투 법칙, 바누아투 또 바누아투 10월 7일 5.0. 또 파피아뉴기니 말씀드렸죠? 파피아뉴기니로 시작 바누아투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7.1. 근데 지금 필리핀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리핀보다는 이 필리핀 7.1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 일본의 도호쿠 지역 혼슈의 도호쿠 동북 지역에서 7.1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였습니다. 7.1의 강진이 10월 20, 2013년 10월 26일 날 발생을 했다. 새벽 2시 10분, 19초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후쿠시마,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4월 23일 2시 12분 요 지진이, 4.2 지진이 결국에는 2013년을 보시면요. 2013년에 역시 도호쿠에서 7.1이 났죠. 이와키를 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3년 9월 20일 이와키를 치고 나서, 지금 10월 26일 날 지금 그 혼슈뚜, 저기 어디죠? 도호쿠 동북 지역을 7.2 났죠. 따라서, 이 후쿠시마의 4월 23일 이후로 도호쿠 지역에 이 동북 지역에 강진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지역에. 요 지역에 아주 강한 지진, 강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호쿠 지역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이 후쿠시마의 이 지금 이 4월 23일 날이 지진 이거는 2013년도 후쿠시마 이와키 지진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도. 따라서 얼마 안 있어서 이 후쿠시마 이 앞바다의 4.1 지진 이후에 이 도호쿠 지역에 강진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반복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그 지진들, 뉴질랜드에서 2011년 2월 20일 6.3을 시작해서 미야기현에서 3월 9일 날 7.3, 그리고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된 것,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2021년도 지금 저기 뉴질랜드 8.1, 3월 5일, 그 다음에 다시 그 미야기현, 우선 먼저 후쿠시마 저기 언제죠? 후쿠시마 저기 7.3. 그리고 나서 2월 13일 후쿠시마 7.3. 그리고 나서 3월 5일 뉴질랜드 8.1. 그러니까 먼저 2월 13일 후쿠시마가 먼저입니다. 7.3. 그 다음에 뉴질랜드 7 저기 어디죠? 남 여기 뉴질랜드에서 3월 5일날 8.1. 그리고 나서 보름 뒤에 미야기현 저기 3월 20일날 7.2. 그 나서 며칠 전에 그 4월에 5.8 낮점 이야기한 지금도 보시면 후쿠시마 계속 나오고 있다가 지금 4.1 낮죠? 그 나서 2013년을 보면은 도호쿠 지역에서 7.1의 강진이 났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늘 4월 23일 2시 20분 이후에 4.1 이후에 이 도호쿠 지역 여기서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되어 감사드립니다.